스타벅스가 매장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 공유형 매장, 커뮤니티 스토어를 10일 대학로에 오픈했습니다.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가 추진 중인 글로벌 사회공헌 모델로 지난 2011년 뉴욕에 1호점을 런칭한 이래 이번 대학로점 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8곳을 운영하게 됐습니다. 커뮤니티 스토어라는 이 의미의 이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듯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인 소셜 허브로서 전 세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연계 NGO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은 커피와 음료, 텀블러 등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조성된 기금은 2006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또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점을 지역 주민, 인근 대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소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